예, 오늘 개장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 날인데요. 개장 전에 장기환의 시세 포착 유망 종목 한 종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곧바로 이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요. 예. 수주 풍년이 이어지는 자동화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예,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최근에 SK로 인수되면서 이제 SM코어로 이제 새로 출발하고 있죠. 그런 SM코어가 지금 현재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도 정유업체 882억 자동화 창고 공급 계약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인도 타이어 업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SK에 인수된 지한 1년 9개월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룹에 인수된 그 효과가 이제 톡톡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정유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이 주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와 연동을 해서 자체 그런 그룹 내 수주라든가, 아니면은 그거와 연결된 해외 인도라든가 동남아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식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효과가 현재 하나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1년 9개월 정도 이렇게 인수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지금 거의 2년째 돼가고 3년째 돼가고 이런 형태에서 회사의 모양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180도로 거의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화답을 하듯이,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그동안에 참 오랜 기간의 이렇게 보면은 1년 이상 인수되고 나서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의 어떤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런 충분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주가의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어떤 큰 흐름에서의 흐름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텀이 1년, 2년, 이렇게 3년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시세를 잡아가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이런 것이 결국 지속된다면은 매출과 이익이 직결되는 이런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도 거기에 부응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저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이런 그룹사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의 어떤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인식도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입각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을 때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일자로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장 자동화 시스템, 이거 굉장히 최근에 이제 로봇 자동화 이슈죠. SM 코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장기환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